저희 오늘 영어 끝나는 짜장면 먹으러 왔어? 앉아. 감사합니다. 네가 복수한테 못된 짓 한 거 잊은 거 아니야. 이제라도 바른 대로 말해줘 고마운 것도 아니고. 그래도 네가 이번에 우리 복수 도와준 거 알고 있어. 그렇다고 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 중이에요. 네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? 복수한테 그런 자료 줬다고 쫓겨난 거는 아니고? 쫓겨났는데 제 발로 나온 것 같기도 해요. 모르겠어요. 마음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. 하지만 그분도 저도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. 그래. 이젠 아예 학교를 없애버리겠다고 했다며? 그걸 막기 위해 힘을 보태는 게 제가 복수와 학교 아이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예전에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나를 볼 때 네 얼굴이 너무 허기져서 어린 게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허기진 눈으로 사람을 보나. 그게 내 새끼도 아닌데 마음에 맺혔어.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. 또 그러고 싶어지면 여기 와서 짜장면이나 먹어. 내가 아주 등짝을 때려줄라니까. 네. 어, 먹어. 다 부러웠네.